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일단 매운 것들인데 오늘의 주제는 매운 음식 3대 천왕이에요. 보시면은 그 분야별로 매운 것들 우리나라 대표하는 것들을 일단 준비를 해봤거든요. 라면은 틈새라면이 제일 맵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요거 치킨은 이거 국내에 볼케이노가 제일 맛있고 맵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리고 매운 떡볶이를 대표하는 건 엽기 떡볶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솔직히 양이 좀 많진 않잖아요. 잘 보시면 오늘 뒤에 다른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매운 것도 매운 거지만 한번 매운 것들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끓고 있으니까 물 좀 넣고 아 우왕군님 이쁜이게 시작부터 감사합니다. 마리님도 한 개 두 개 오늘 또 여러 개 이렇게 짝짝짝짝 쏘실 테지만 미리 감사드리다는 말씀 오늘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국내 치킨을 시키시면은 달걀을 줘요. 일단 위보호 오늘 위보호를 먼저 좀 할게요. 안타님 100개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안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친구 중에 한 분이 그 달걀로 위보호를 할 때는 일반 면이 아니라 메밀면이나 조금 그런 거친 면들을 먹을 때는 위보호가 되는데 일반 면은 보호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탓. 안타님 킥비 보낼게요. 매워. 근데 남자분들 요리하실 때 손 호주머니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뭐 라면은 간단하게 3개만 했어요. 왜냐면은 4개, 1개는 적고 2개도 적고 4개는 좀 많은 느낌이라 님들 이게 지금 3개 끓이는데 물을 1.3리터 넣었어요. 한 개당 물을 원래 500ml를 넣으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적게 넣습니다. 자, 내 젓가락 여기. 자, 아무튼 맛있게 잘 먹기 전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달걀이 있어요. 지금 님들 잘 보이라고 이렇게 뒤에 깔아놨으니까. 아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은 라면이 아니라 그 비벼 먹는 거니까 오늘은 국물 있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 엽떡도 진짜 이상해서 처음 먹는 것 같은데 일단 달걀로 위보를 하는데 달걀을 하나는 좀 내뿜게요. 뭐 근데 맵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돼요. 맛있다. 그리고 일단 치킨 먹어볼게요. 이거는 국내 순살 볼케이노 순살이고요. 가격은 이게 얼마였지? 19,900원이요. 가격은 19,900원입니다. 님들 아이 기다리세요. 근데 여기는 되게 좋은 게 그 맛나요. 훈제 맛나서 되게 좋아요. 보시면은 껍데기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운 것도 있고 좀 막 이렇게 불로 한번 더 해갖고 지코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 좋아하시는 분 뭐 그쵸, 구워갖고. 근데 매운 치킨들 요즘 되게 많은데, 국내는 좋은 게, 깔끔해요. 고추가 안 씹혀서 좋아, 나는.
아, 좀 전에 가면 식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대, 지금. 네, 순살이라 양이 적어 보이지. 먹어보면 이것도, 배불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걸? 자, 라면은 일부러 불릴 겁니다. 좀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님들 뼈가 빠졌으니까 조금 날씬해 보이긴 하겠지. 나무님 5개 고맙습니다. 입에서 자꾸 숯불 맛이 나요. 입에서 자꾸 굽네 맛이 나, 굽네 맛이. 음료수 있는데, 매운 거를 즐기시는 분들은 일부러 음료를 안 드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는 소세지도 있고, 안 맵도 생각보다, 장난 아니야? 아, 그리고, 여기 이거 볼케이노 소스, 마그마 소스. 와, 이거는 뭘까요? 한번. 이건 치밥용이에요. 얼. 기네, 님들 보시면은 색깔이 이거 소스가 더 진해요. 마그마 소스가 좀더 매운 소스인가? 색깔이 좀더 붉네요. 찍어 먹어봐야 되겠다. 그 닭꼬치 중에 핵폭탄은 아니라 한 대포 맛? 막 핵폭탄 맛은 진짜 먹으면은 와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 이거는 핵폭탄보단 대포 맛 정도. 또한개 감사합니다. 자, 님들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게 먹으면은 뭐 일반 평범한 그냥 쉽게.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네, 이것들입니다. 보시면은 날달걀도 있고요, 다진 마늘도 있고, 치즈도 있고, 망고도 있고, 쌈무도 있어요. 그거 없나? 아, 이게 끝이네요. 자, 여러 개 미리 감사드릴게요, 매니저님. 아, 이거 망고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그 치밥을 망고랑 같이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보려고. 그걸 또 CF를 엑소분이 하셔갖고요. 살짝 쫄리긴 하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려고. 아, 이거 있다. 이거 주먹밥. 엽떡 시킬 때 이거 주먹밥 있거든요. 주먹밥은 좀 식상하니까 오늘은 조금 까리하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왠지 매운 거잘못 먹잖아. 오늘은 좀 땡기네요. 주먹밥을 같이 먹는 거는 뭐 흔한 일이니까. 아, 그리고 님들 이거 같이 시키시면 돼요. 그 국내 시키실 때. 굽네 치킨 시키실 때 저거 같이 시키시면은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쌈무보다는, 이런 무보다는 요거 있죠. 아니, 햇반 안 줘요. 돈 주고 사야 돼요.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 먹기가 좀 편하고,
마리님 10개 쏘시다가 또 100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개를 막 100번 쏘시면은 먹방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다 못 읽은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900님 한 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치킨무 말고 요 쌈무 좀 팔았으면 좋겠어. 치킨집에서 특히 국내에서. 자, 국내에서 쌈무를 팔고 벤츠 쌈무라고 이름을 살짝 붙여주시면은 네 감사드릴게요. 599님 11개, 꽁냥님 5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건 우리 흔하잖아요. 예, 라면은 뭐 이렇게 그냥 주먹밥이랑 먹는 건 흔하니까 이거는 말 안 해도 맛있는 거 알잖아요. 다음에는 이 라면을 조금 맛깔나게 먹을 건데 다음 거는 이거 파니님 아유 119개 감사합니다. 열 좀 내리라고 119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열 나는 거를 달걀로 한번 해볼게요. 아, 님들 달걀을 풀어갖고 여기다가 이 매운 라면을 한번 찍어 먹어보고 싶어갖고. 오, 이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자, 앙금님도 한 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 날달걀 풀어갖고 여기다가 뭐 찍어갖고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면은 라면을 끓이실 때 일부러 물을 조금만 넣고 끓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오늘? 겁나 빠른데? 느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 일본 갔을 때 또 먹은 음식 중에 이렇게 먹는 게 있었거든요. 자, 이 라면을 여기다가 살짝 해갖고 와, 실패. 어우. 아, 이건 아니다. 네. 아, 노른자만 해야 돼요? 아, 노른자만 해야 되구나. 자, 이제 우리한테는 아직 치즈가 남아있어요. 치즈도 남아있고, 다진 마늘도 있고, 다진 마늘은, 네, 알겠어요. 다진 마늘은 여기다가 엽떡에다 넣을 거예요. 어, 맛있다. 설마 저거 계란 버린 내일 후라이에 먹을 거예요, 저거. 내일 달걀 후라이. 젊은 게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많냐? 아, 안 젊어요, 저. 27입니다. 일단 네, 근데 저 여기 동네 험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자, 일단 떡볶이 좀만 옮긴 다음에 여기다가 다진 마늘 한 번만 넣어볼게요. 이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은 저나 저희 아버지 같이 또 마늘 좋아하는 사람들은 식당 가서도 마늘 달라고 해요. 그냥 다진 마늘. 엽떡 그냥 기본. 엽기 떡볶이 맛은 그냥 기본입니다. 여기다가 다진 마늘 좀 넣고. 다진 마늘 넣으면은 뭐지? 맵
먹지 않고. 아, 이분 블랙 좀 할게요. 네, 너무 그러네요. 이게 맵진 않고 뭐지? 오히려 조금 달달해진다? 고소해진다 해야 되나? 아니요, 저 칼국수나 그런 거 먹을 때도 그냥 다진 마늘 넣어요. 망고는 그냥 마트에서 샀어요. 어, 이분들 이거 다진 마늘 오히려 고소해진다니까? 망고는 슬라이스 망고를 팔아요. 보면은 망고 막 찌끄레기들 보이죠? 아줌마 진짜 이렇게 먹어요. 이거 지금 뜨거워갖고. 아, 마늘 마늘. 오, 난 막 어? 근데 여기다가 다진 마늘 넣으니까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추천. 우와. 오늘 생각보다 안 매운 것 같아요. 방송 전에 우유 1리터 마시고 왔어요. 위보 좀 제대로 했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어, 괜찮다. 어, 님들 라면 일부러 지금 불리는 거예요? 우와, 이 마늘이랑 매운 것들이랑 잘 어울리네요. 호수님 수능 두 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망고치밥 한번 해볼게요. 님들 이거 인터넷에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망고치밥이라고 나올 텐데 이게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대요. 그냥 햇바나나 국내에서 시키는 거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에다가 볼케이노 소스는 하나. 아, 마그마 소스. 이름이 자꾸 헷갈린다. 볼케이노 치킨이랑 같이 먹는 마그마 소스 하나 넣고. 님들 오바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하나 터진다니까. 망고 치밥. 치킨밥. 일단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를 비비고. 진짜 내가 똑같이 해 먹어본다. 진짜 이거 얼마나 맛이 있나 없나. 망고치밥 엑소 시우민 때문에 인기 좀 더 있던데. 맛있네. 안 먹어봤는데 일단. 에, 일단 와, 냄새 짱 맵다. 와, 그리고 햇반 하나랑 양념 하나 넣으니까 진짜 색이 그냥 딱 나와요. 자, 일단 대충 해주고. 라면 불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님들 불을 라면이 더 맛있어. 일부러 불리는 거고. 여기다가 치킨을 잘라서 올리래요. 어우, 귀찮아. 하지만 잘리려면 잘라야지 뭐. 정확히 따라해서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맛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해야지 뭐 한입에 쏙쏙 넣어 먹긴 편하겠죠? 아, 틈새라면 컵라면도 있어요? 틈새라면 이거는 GS 편의점에서 밖에 안 팔아요. 저 저거 구하려고 뭐 홈플러스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막 다 가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GS 편의점에만 판다고. 자, 일단. 아, 내가 이걸 왜 할라 했지? 그냥 여기다가 비벼 먹을 걸.
일단 법적으로 인정받은, 아 법적이 아니다, 대중적으로 인정받은. 근데 버퍼 심하신 분들은 그 일반화질로 좀 줄이시면 될 거예요. 맛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두전? 아, 맛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일단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망고는 저는 냉동 망고를 사와갖고 자 일단 짠. 근데 이거 지금 그 썸네일만 보시는 분들은 네 이것만 보시면은 그거예요. 그 뭐지? 팥빙수, 망고빙수. 제발 맛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떠갖고 치킨도 뜨고 망고도 뜨고. 근데 잠깐만. 오. 와, 근데 이거 망고 좀 더 괜찮은데? 아니. 자, 근데 일단 이렇게 냅두고. 생각보다 괜찮아요. 망고 식감이랑, 오! 망고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아, 일단, 저 라면 좀 먹을게요, 잠깐만. 아, 떡볶이? 생각보다 괜찮다. 아, 그리고 라면이 많이 불쩍. 아 이건 아프게 맵다. 와 얘는 좀 아프게 매워요. 입에 넣는 순간 아, 아. 자 요렇게 해갖고 치킨 있다. 아 치킨이 부족하네. 괜찮아요. 오늘 뭐 마그마 소스 더 있으니까. 근데 오늘 오 이따가 끝나고 제가 이렇게 개조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순서 알려드릴게요. 망고가 되게 부드러워갖고 이상해. 이건 또 어떻게 찾았지? 공감이 저도 안 됐거든요? 근데 먹어보면은 생각이 진짜 좀 어? 어? 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식감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다가 오이 괜찮을 것 같다. 아니야. 오이? 오이? 파프리카? 오이는 향이 너무 강한가?
파프리카 같은 걸 잘게 조져갖고 너도 이렇게 두 자리 내갖고 아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파인애플? 파인애플도 궁금하네. 캔으로 안 사왔는데 이거는 그냥 맛있잖아요. 이거는 아 그냥 뭐 안 먹어도 무슨 맛인지 아는데 이거는 야, 엽떡에 이제 다진 마늘 어우 오늘 날달걀은 실패했는데 일단 다른 거는 성공을 했네요. 이거 다진 마늘 아 이거 날달걀에다가 찍어서 먹으려 했거든요. 라면을 와 망고 치밥이랑 다진 마늘 오늘 방송 진짜 유익하다. EBS 아 근데 이런다고 뭐 누가 혼내진 않겠지? 역시 매운 라면 먹을 때는 우유야. 아, 님들 그릇을 하나만 갖고 와서 여기다가 우유 타갖고 먹고 싶어요. 망고치밥인데 치즈 안 넣었는데 여기 치즈 넣어야 돼요?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잠깐만요. 어우. 라바? 어우, 왜 이러지? 매운 거 드실 때, 이게 목에 고춧가루 같은 게 하나가 톡 끼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 여유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분 닉네임에 크림빵의 여유요. 먹고 싶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망고가 너무 많다 싶으면 이거는 조절하시면 되는데 진짜 이 식감을 한번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 진짜 딱 이것만. 망고가 그 매운 맛이랑 닭고기랑 그 안에 이렇게 스펀지에 물 빨려 들어가듯이 싹 스며들어요. 망고가 뜨거워서 녹거든요. 식혜. 망고가 녹는 게 아니라 그치 녹은 거죠. 저는 이게 냉동이니까 그렇게 스펀지처럼 싹 스며들어갖고 되게 괜찮아요. 카레에서 건져낸 감자 같네. 아 카레 먹고 싶다. 태국에서는 망고와 흔히들 아 맞아 태국에서는 밥이랑 망고랑 위에 연유 뿌려갖고 드세요. 비꼬지 말라고. 알겠어. 비꼬지 말래요. 그래도 망고에다 밥 비벼 먹는 건 아니지 않냐? 아, 님들 그런 그 고상한 딱 막힌 생각이 우리의 음식계 앞날을 막는 거예요. 자, 그릇 가지러 아비꼬가 체인점이야. 자, 일단 님들 라면이 불었어요. 축하해주세요. 자, 이제 라면이 불었으니까 양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유를 좀 넣고요.
뿌릴 라면 맛없어요. 일부러 라면 불려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은 우리 엄마.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일부러 라면 끓이실 때 물이 끓기 전에 라면을 넣으세요. 현실님 7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엄마 너구리 좋아하세요. 맛있네. 이거 하실 때 라면 물을 60% 70%만 하시고 우유 넣어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안 믿는 분들은 진짜 이거 정모해갖고, 님들 저 8월 26일 27일 날 그 코엑스에서 행사하거든요. 그때 진짜 이거 한번 다 먹여볼까? 앞에 나오시는 분들 맛평가 해보려고 해볼까? 그리고 이 우유가 이게 라면을 넣을수록 진해지거든요. 27, 28이에요? 아 몰랐어. 음식으로 아니요 님들, 이러다가 뭐 하나 얻어 걸리죠. 근데 우유 넣는 거는 원래 알고 있던 거고, 엽떡에 마늘이랑 오늘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건. 아 뜨거. 컴퓨터 옆에 있는 건 뭔가요? 님들 컴퓨터 보여요? 아 뜨거. 일단 원 플레이트만 해야 되니까. 요즘 한 그릇에다가 되게 밥 주시는 데 많잖아 식당들. 뭐 서가행식도 그러고 그런 것처럼. 마그마 소스 몇 개 좀 더 사기 잘했다. 혹시나 하고 샀는데. 아 뒤에 저거는 그거예요. 망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 햇반이랑 조인했나? 아 백구님 안녕하세요. 이거 햇반 딱 그 한 그게 이 소스 하나랑 딱 맞아요. 아우 구라뉴님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은색깔요? 저거는 그거요. 그 인 그 전기버너. 아 몰라님. 아 진짜요? 아유 구라뉴님 일단 보내드릴게요. 하고 여기다가 저 망고 좀 더 뿌릴게요. 망고 뿌리기 전에 여기에 인덕션 치킨을 넣어야 되는데, 어우 저는 자르기 싫어요. 자르니까 이게 귀찮아. 이거 한 입에 크게 먹을 거야 나. 아, 아깝다. 치킨 더 시킬 걸. 망고밥 그쵸. 외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 거기에는 위에다 연유 뿌린다니까. 자 이거는 망고가 조금 녹을 때까지 이쪽은 기다리고 일단 반대쪽 좀 퍼먹으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엠프고 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 엽기 떡볶이에다가 마늘 넣은 거 있고, 여기 있는 라면이 있는데, 먹고 있다가 망고 빙수 먹을게요. 좀 있다가, 네, 망고 일단 빙수 만들어 놨거든요? 이따가 이거 먹을게요. 오늘은 치즈를 써먹을 데가 없네. 여기서부터 녹화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속았을 거야. 저 우유에다가 밥 넣어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진짜 고소해. 김새라면이 땡초성의 맛있어요, 멘찌님. 어우, 나는 그렇게 독한진 못해요. 난 여려갖고, 난 그렇게 독하게는 못 먹어요. 근데 엽기 떡볶이 두 개 써놓은 게, 하나는 상호, 하나는 메뉴. 상호랑 메뉴랑 써놓은 거예요. 벤츠님, 라면 불려 먹지 말고 형이 라면 사줄 테니까 형지 마라. 넌 뭐냐? 저 친구가 뒷말을 보내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야. 봐봐요.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쓰다 보니까 갑자기 좀 세지고 싶은 거지. 그래갖고 이렇게. 팬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몇 개 떡볶이는 그냥 기본 보통 맛. 뭐 더도 덜도 말고 그냥 보통 맛이에요. 이거는 보통 맛, 이거는 그냥 맛 조정할 수 있나? 엽떡은 14,000원. 라면에 우유 넣고 고소한 거 인정. 수프에 밥 말아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 근데 그 달걀 볶음밥 할 때 거기에 라면 스프 조금만 넣잖아요? 뭐, 맛소금, 후추 다 필요 없어. 라면 스프가 짱이야. 아니, 뭔 3대 천왕이야. 그냥 매운 거 대표하는 것들 3대 천왕. 침새라면은 이런 것처럼, 아, 맵다가 아니라, 와! 입이 순간적으로 딱 매워요. 이런 거는 스물스물 이런데 이거는 그냥 넣자마자 드셔본 분들은 아실걸요. 매운 것도 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아 근데 볼케이노 치킨은 다 먹었어요? 없어요? 치킨은 다 먹었고. 아, 이제 조금. 잠깐만. 네, 가운데 망고. 아 이제 좀 매운데 망고 빙수 살짝만 먹어볼까? 자, 와, 이건 진짜 희깐한 맛인데 뭔가 어 뭐야? 라는데 그 인상이 써지는 거랑 어? 이런 거 있잖아. 이건 후자. 진짜 이게, 근데 이거 올리실 때 망고를 조금 너무 다 녹은 거 말고 살짝 냉동기가 남아있는 거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식어갖고. 맛이 더 강해져요. 아니에요, 님들 빙수라고 한 건 장난이고 볼케이노 치킨이랑 햇반이랑 마그마 소스랑 위에 망고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망고치 맛. 망고 빙수는 장난이었어요. 에에에라고 지금 놀라시는 분이 계신데 어 이분은 채팅창만 봐도 진짜 놀라신 것. 에? 에? 딱 이 느낌인데 드셔봐요. 계속 보니까 맛있어 보임. 저분 신기하다. 이게 무슨 그런 건가? 새네? 님들 제가 저 님들한테 새네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맛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칼에 색이 노르니까 이게 너무 안 녹았다. 이쪽 망고는 너무 안 녹았어요. 자, 일단 요렇게 저 망고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488원이 어서와요. 이것도 괜찮아요. 진짜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 포이즈님 한 개 감사합니다. 이게 마늘이 뜨거운 이 열에 가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이거는 냅둘수록 더 고소한 맛이 강해져요. 근데 아리다. 아리. 이렇게. 오! 아리요! 마늘의 알싸한 맛이 너무 강하다. 근데 이거는 달달해서 좋아. 9001 특강이 감사합니다. 근데 뭐 메뉴를 많이 저 오늘 뺀 거는 다 써놓진 않았어요. 그냥 대표적인 거 딱 3개만 써놨어요. 아 이거 488은 이거 망고 빙수예요. 망고 빙수. 빙수인데 여기에다가 요즘 얼음이 좀 덩어리로 나왔더라고. 그래갖고 얼음 덩어리랑 이거는 그냥 치킨처럼 보이는 거 있거든. 겁나 맛있어. 근데 모르겠다. 님들 이거는 저도 먹기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이 맛일지? 이거는 먹어본 사람들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차가워요. 이런 맛이 날 줄 알았으면은 망고를 처음부터 다 녹여놓을 걸. 아이, 녹은 망고랑 같이 비비면은 이 망고가 밥이랑 치킨 사이에 싹 스며들어서 되게 맛있는데, 망고가 그냥 얼음 상태로 있으면은 안 그래요. 그래갖고 맛이 없어요. 이거는 녹은 망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넣으면 맛있진 않겠지. 님들, 근데 님들 되게 그것 중에 하나가, 봐봐요. 내가 진짜 이것까지는 안 보여드릴라 했는데, 내가 먹으니까 님들이 그렇게 욕을 하지. 에, 욕 한번 해봐, 님들. 욕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한번. 나 채팅창 옆에 아이디 다 깔 거니까, 아, 님들 한번 욕해봐, 한번. 이거 나 지금 망고초밥 먹는다고. 욕하실 분들 계시면은. 속상해. 네, 이게 같은 음식 다른 느낌이구나. 이분은 안 드셔도 맛있게 보이긴 하네. 아니 이거 망고 녹은 부분만 일단 빨리 좀 먹을게요. 밑에 부분 녹아갖고 봐봐, 님들. 이 정도가 짱인 것 같아요. 망고가 좀 으깨질 정도로, 이건 조금 많이 으깨졌는데, 딱 이 정도로 으깨지기 전에 딱 바로 전 있거든요, 이 정도? 이게 입에 넣으면은, 싹, 그렇게 돼요. 호두짱님 22개 감사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자연적으로 녹는 게 아니라 수분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가 수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망고는 그냥 마트에서 그걸로 샀어요. 그 냉동 팩으로 있는 거. 헐, 나도 볼케노 순살 먹고 있는데. 아이, 난 그거 안 먹는데. 더 맛있게 먹는 게. 망고가, 근데 오늘 죄송해요. 먹다 보니까 왜 엽떡이랑 얘네들이 조금 뒤로 밀려났지? 네,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저 망고 산 게, 이게, 13,900원인가, 14,900원인가, 1.3kg에.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다가 1kg를 넣었어요. 거의 1kg 넣었어요. 밑에 조금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님들 지금 제가 에어컨을 켰거든요. 히터가 나와, 히터가. 에어컨 처음에 공사를 잘못하셔갖고, 네, 히터가 나오더라고. 아, 너무 속상해. 오늘 시킨 것 중에는 일단 라면이 제일 확 그냥 맵고요. 제일 달달하게 매운 거는, 맛있게 매운 거는 요거 굽네 볼케노였고,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먹어본 건 떡볶이. 볼케노 이거는 한번 구웠잖아요. 순대 막 그래서 더 맛있어. 벤츠님이 채팅한 사람 채팅 읽어주는 분들 너무 부럽다. 여분 뒤로 와. 만족하세요? 추천 아직 안 눌렀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벌써 10시 50분이네. 근데 이게 망고만 먹으면은 뭐 그냥 달달해서 맛있긴 한데, 같이 먹으면 아우 맛이 희까는데 되게. 뚜루님 100개 감사합니다. 막말로 좀 병맛인데, 와, 겁나 맛있다, 이거. 이게 맛있어? 어? 그거 있잖아. 어, 그리고, 어, 재채기 날 것 같아요. 일단 망고만 남았거든요. 치킨이랑 밥이 부족하긴 하다. 어, 네, 저 게스트 초대한 분들은 따로 연락이 갈 겁니다. 우 엉엉엉 엉님 세계 팬클럽 감사합니다. 이런 닉네임 진짜 하지 말아줘요. 아니 할 거면 진짜 힘든 닉네임 해줘. 막 어제 그 뭐였지? 2회차 그 있잖아, 뭐 그런 닉네임이나. 어제 그 총싸움에서 뭐였지? 어제 저 게임하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떡볶이랑 망고 2회차 시작. 어, 겁나 웃겼어 그거. 네, 그 오버워치 하다가 2회차 시작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다르게 알아들어갖고. 망고라고 아무한테나 다 들러붙는 게 아니네요. 떡은 되게 겉이 매끈매끈하고 탱글탱글하잖아요. 이렇게 떡이 이렇게 있으면은, 망고가 겉을 막 이렇게
돌긴 도는데 그 치밥처럼 이렇게 난대요. 그냥 먹으면 그냥 따로 드셨으면 좋겠어. 같이 드시지 마세요, 여기는. 망고가 따로 놀아. 밥처럼 안 그거대. 누가 닉네임 2회차로 바꿨어? 간장공장 사장님한테 팬클럽 아이 감사합니다. 영만두님이야? 아, 1회차 시작 진짜. 근데 영만두님 그러다가 영만두님 닉네임 또 뺏긴다. 영만두님, 아우, 영만두님이 우리 집 막내 아니구나. 도니저님이구나. 제방 매니저님 중에 막내가 도니저님이시죠. 네, 말을 못 나요. 왜냐면은 저분은 풍채가 좋으신 분이라. 도니저님 겸댕이 막내지.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만 보시다가 처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거 먹다가 망고만 먹으니까 진짜 그 피카츄 먹을 때 케첩 안 뿌려 먹는 느낌 나요. 치밥으로 해 먹다가 망고만 먹으니까 맛있어. 맛있는데 피카츄나 핫도그 먹을 때그 케첩 안 뿌리면은 맛있긴 한데 뭔가 좀 그거 있잖아요. 괜히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엽기 떡볶이 조금 남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아려요. 와, 이거는 아려서 오늘은 못 먹겠어요. 아니면은 진짜 맛있게 딱 드실 거면은 저는 오늘은 이거 제일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제 나름 산정 그 매운 음식 3대 천왕 해갖고 조금 매운 거를 맛있게 색다르게 바꿔 먹어봤는데 일단 제일 괜찮은 거는 이거 망고집밥이 네 제일 괜찮았고요. 그 다음이 엽떡에다가 다진 마늘 빻은 마늘 넣은 거 괜찮았고요. 네뭐그 정도까지. 아무튼 이제 오늘도 맛있게 재밌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망고치밥 시도해봐야 되겠다. 괜찮아, 괜찮아.